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1월 첫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가 동춘 일동에 마련한 인천형 공동 육아 나눔터인 아이사랑 꿈터 연수구 1호점에 이어 올해 개관할 공동주택 및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아이사랑 꿈터 5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지역은 송도 3동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동춘 2동 풍림 2차, 옥면 1동 쌍용, 연수 3동 경남, 연수 2동 우성 1차 아파트로 역류와 흥미 유발 리모델링과 수탁자 선정 과정 등을 거쳐 4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이사랑 꿈터는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부모 교육, 부모 자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아이사랑 꿈터를 2023년까지 연수구 곳곳에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수구는 도시균형 발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연수구 내 원도심 다세대 주택은 상당수가 25년 이상 경과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만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아 대부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는 바닥 재포장과 보안 등 설치를 지원하고 2월까지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약 50개소를 선정해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원을 원하는 주택은 전체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됩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원도심 내 다세대 주택의 쾌적한 생활 인프라 조성과 도시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5일 예비군 육성 지원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이날 남영신 제49대 육군 참모총장을 대신하여 연수구청을 방문한 507 보병 여단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령했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2020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어서 관군 협력을 통해 지역 방위태세 완비에 이바지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성과가 우수한 상위 5개 단체에 수여되었으며, 최근 4년간 인천에서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한 자치단체는 연수구가 유일합니다. 연수구는 그동안 예비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송도 4동 예비군 동대를 신설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집중해왔습니다. 연수구청장은 관할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지원을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명품 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침수 방지 시설 무상 설치를 지원합니다. 집중호우 시에 하수 역류되는 관내 지하, 반지하 주택, 지하 상가 등을 대상으로 역류 방지 밸브, 물막이 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신청서와 건물주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안전관리과를 방문하시거나 팩스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합니다.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관내 주택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세입자가 대상이며, 저소득층은 60여만 원, 나머지 가정은 2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꽁꽁 얼어붙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통 내 고인물을 제거하고 헌옷 등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또 수돗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유지해주면 좋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